큰 단위죠. 국가 단위에서 어떤 자기 전문 분야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방자치의 가치에 조인하고 자기 역량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다음 지방선거에 써먹을 피치프리즈 하나 지금 그리고 공약까지 정리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아까 말씀드린 개탄 느낌입니다. 그렇게 마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아유, 영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걸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작할 때 첫 강의를 딱 듣고는 아 이거다 이 참여한 사람 중에 누군가는 시장이 나오고 누군가는 구의원이 또는 시의원이 되고 뭐 잘하면 대통령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동창회를 만들자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기록에 남기려고 여기 있던 사람이 드디어 구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진짜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이제 시작을 저희들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확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선시장 때부터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 계속 관여를 했어요 유일하게 저 공원시장 때만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공원시장 때 일을 제가 제일 많이 했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가 2010년 선거 되면서부터 그 구의원 자치단체장이나 또 이제 그때 11년부터는 서울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아 이제부터는 자치단체가 뭔가 바뀌어서 저도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동안 성과를 또 보고대회처럼 저희들이 들으니까 아 세상을 정말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저희들도 그런 걸로 기여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또 열심히 또 들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 권영화 의원님 네. 너 미니카지 말고 얘기하세요. 예. 제가 사강장 김진애 말하는 건축가는 그 부분 예, 강의를 빠져서 자체 비전을 제가 100% 출석을 했습니다. 예. 요번에 우리 성남시장님, 그 다음에 수원시장님, 그리고 구청장님들이 제가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포부라든지 이런 걸 좀 들어봤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요. 정말 제가 아까 깨어있다 그랬는데 정말 민도를 참 잘 읽는 구청장님이나 저는 공통점으로 그걸 느꼈습니다. 지금 여기 우리 용산구의 세령 의원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 용산구에 요즘 또 그 뜨거운 감자가 또 한 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서명을 받는데 우리 서령 의원, 저 이제 오천진 의원이 그 스크린 경마장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도박장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네, 저희들이 지금 서명을 받아서 이걸 지금 그 농림식품부에서 거의 확정이 된 거를 절차적으로 한번 막아보겠다. 지금 이랬는데 우리 서령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온라인에서 열심히 활동되고요. 오천진 의원하고 저번에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이제 서명을 이제 지금 받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 근래 한 보름 동안 오천진 의원의 서명을 한 2,500여 명 용문시장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. 또 서령 의원은 이제 온라인에서 열심히 또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조만간 한 1만여 명 서명이 달성될 것 같은데요. 1차 목표를 저희들이 달성할 것 같은데, 저희들이 이제 이걸,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구청장님들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, 민도를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 구청장님들의 그 구민들은 얼마나 행복한지, 이거를 제가 이제 절절히 느꼈는데요. 요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이해지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, 감히,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, 전국
244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앞서가는 구청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전 나름대로는 그렇게 그냥 얘기 들을 수 있는데 그 아까 이제 다른 우리 서대영 의원도 해주고 서영기 의원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 제가 요번에 구청에서 공인회계사 한 분하고 지금 세무사님하고 결산을 5월 8일부터 이제 내일 종료되는데 우리 그 도시농업 한 가지를 제가 우리 구청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. 예, 이거는 좀 아주 너무 뭐 쪽팔려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. 예, 얘기를 못하고요. 그 이해식 구청장으로 도시농업을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해식 구청장이 안동구청장이 안 되더라도 이 도시농업 정책은 어떤 구청장이 와도 이 정책을 이제 바꿀 수가 없다. 예, 바꿀 수가 없다.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 정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절대 동의를 안 하고 용납을 안 할 것이다. 예. 이럴 정도로 이해식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안착을 시켜놓고 정착을 시켰습니다. 보면은. 그리고, 뭐,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대표주자 단체장입니다. 사실 보면은. 그래서 사실, 정말 제가 존경스럽다까지는 이렇게 했는데, 이게 한 가지 정책을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뿌리 내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, 보면. 근데 이해식 구청장님이 얼마나 그 의지를 이렇게 대단하게 가져주셨는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안착한다는 거는 저도 구현을 해보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. 주민들하고 서로 교감하고 소통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.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배웠고 또 우리 용산구의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또 비교도 해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, 보면.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저는 남들 감동 많이 받는데 역시 아까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은 이재명 시장님을 약간 목사님 이렇게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런 스타일을 좀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날 대만족을 하면서 그까지는 들었습니다. 그랬는데 꼬리를 흔들고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들겠다 이런 데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문석진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감동받은 거는 재개발 재건축의 그 이 민원 해소를 정말 탁월하게 다른 구청장님들보다 더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보였고 또 그 문석진 구청장님의 제가 이래 봤을 때 또 부러운 건 한 가지가 부서 이기주의 그 다음에 깊이 부서를 이렇게 없애는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그 결산하면서 건설 관리과에 했는데 끝까지 막 과장들이 와가지고 이거 빼달라 이렇게 하는데 총괄